여기는 신림역하고 신대강역 사이에 있는 반지층입니다. 반지층이고 뭐 깔끔합니다. 여기서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일단 깔끔한 집 기준에서 뭐 사람마다 깔끔하다는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집은 저는 깔끔하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연식의 집에서 반지하가 싸야 535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도 싸고 방 크기도 많이 큰것 같습니다. 아마 역 5분 거리 내에서는 아마 거의 힘들 것 같고 10분 거리 중에서도 535치고 방이 아주 넓네요. 여기 요 벽에서 분리형 아닙니다. 오픈형이고 여기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60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는 2m 60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직사각형의 원룸인데 방이 깔끔하고 넓어서 저는 가격 대비해서 반지하 중에서 아주 괜찮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지상층으로는 500에 45 정도가 되겠죠? 45, 50뭐 이렇게 아마 될것 같아요. 화장실에 창문이 있네요. 거울에. 겨울에 보면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방도 넓고 깔끔해서 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하지만 반지하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지상층이 낫죠. 근데 반지하가 월세가 더 10만 원이 싸니까 저렴하니까 월세를 좀 아끼겠다 생각해서 나는 반지하도 보겠다 하면 그 중에서는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네, 옵션도 다 있네요. 요 장판은 그냥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멀쩡한데 장판은 그냥 치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뭐뭘 했나 위에서 아무튼 그럽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